안녕하세요. 헬레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모두 몇 개의 나라가 있을까요? 세계 지도에 표시되는 나라는 총 237개 정도 됩니다. 엄청 많죠?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국가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는 어디일까요? 다들 맞추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미국이에요.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 국방비 지출 1위, 세계 최고의 대학 100개 가운데 절반을 보유한 나라, 노벨상 수상자 세계 1위,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신문물을 발명한 나라. 이 모든 수식어가 미국을 나타내는 말이죠. 무엇보다 기축통화인 달러를 마음대로 발행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는 곧 세계 경제라고 볼 정도로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걸 다 가진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이런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걸까요? 먼저 지구본을 떠올려 볼게요. 우리나라를 찾으려면 너무 작아서 한참 돌려봐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냥 한눈에 딱 보여요. 커다랗거든요. 그렇다고 러시아처럼 척박하지도 않아요. 미국의 영토는 노른자위 땅입니다. 대부분의 영토가 중위도 지역이라 덥고 춥지 않은 쾌적한 날씨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국토 대부분이 대평야 지대라 식량 생산도 마음껏 하면서 수출까지 할 수 있죠. 대표적인 식량 자원인 옥수수만 해도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옥수수 밭이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친 영토보다 넓다고 합니다. 미국 주변 국가로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있는데 미국을 침략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태평양과 대서양이 있어서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당할 위험도 적죠. 무엇보다 땅이 넓다 보니 교통이 발달했는데요. 자동차로 달리기 좋게 도로가 잘 되어 있고 예전부터 철도도 잘 되어 있었어요. 철도가 생기기 전에는 미시시피강을 따라 배를 타고 이동했고요. 또 산업에 필요한 광물도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석유 생산도 많이 하고 소비도 많이 하는 나라죠. 물론 남북전쟁이 발생하긴 했지만 100년간 유례없는 성장을 하며 현재까지 세계 최강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미국의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1970년 이후 기술 발전은 그 이전의 100년에 비하면 그리 대단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산업혁명 당시 전기, 교통, 현대의학, 건축은 급속도로 성장했으나 최근에 일어난 혁신으로는 대부분 통신, 정보, 여가 분야에서 일어났을 뿐이라는 거죠. 요즘의 기술 발전이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놀라운 기술의 산물이지만 생활 수준을 급격하게 향상시켰던 상하수도 개발이라든지 자동차의 대량 생산과는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최근 50년간의 경제 성장률은 1920년부터 1970년 사이에 이뤄진 경제 성장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요. 미국이 남북전쟁을 겪고 나서 한 세기 동안 고속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위대한 발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잖아요. 또 영아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그 많은 신생아들이 건강히 살며 생산자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미국이 경제대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거예요. 19세기만 해도 중세시대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전기도 없으니 촛불을 켜고 생활했고 병에 걸려도 민간요법으로밖에 치료할 수 없어서 사망률이 무척 높았죠. 최근 100년 동안 의학의 발달은 인류 역사상 정말 혁신적인 업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항생제, 엑스레이, 암치료법, 각종 예방주사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사람들은 오래 살 수 있게 되었고 산업 효율성이 전에 없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재밌는 것은 그 당시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 대공황이 몰고 온 빈곤 때문에 시행했던 뉴딜 정책은 노조 설립을 가속화했고요. 그 때문에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개선된 거예요.
전쟁 상황에서 압박을 받은 제조업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 장비를 두 배로 늘렸어요. 오랜 정체에 빠져있던 미국 경제를 전쟁이 구해주게 된 거죠. 이후 다양한 분야의 산업이 발전하게 되었고 마침내 컴퓨터가 보급되며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만 인터넷 혁명이 창출한 변화는 전면적이긴 하지만 컴퓨터가 출현하기 이전에 이미 많은 성장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과연 인공지능 로봇공학이 지난 100년간 일어났던 연속적인 성장을 다시 한번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요, 의학은 계속해서 발전하겠지만 각종 규제에 의해 점진적인 발전만 이뤄질 것 같고요.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한다 해도 대체가 아니라 보완에 머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할 수 없는 영역은 여전히 존재할 테니까요. 3D 프린팅 같은 획기적인 생산 방식이 우리를 놀라게 했지만 대량 생산 같은 일반적인 방식에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나노화학, 유전공학 같은 신기술이 나오는 중이지만 완전히 상용화되더라도 그게 우리의 삶의 질을 얼마나 급격하게 끌어올릴지는 미지수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 같은 고속성장은 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보다는 점진적인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네 가지 요소가 급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불평등이에요. 1970년대 이후 미국 국민소득이 상위 1%에게 돌아가는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죠. 그건 나머지 99%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교육이에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 전반의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죠. 세 번째, 인구 구조예요. 일할 수 있는 나이, 그러니까 25세부터 53세까지 생산 연령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2000년부터 하락세입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자꾸 줄어들면 국가 전반의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마지막 네 번째, 재정 문제예요. 세금 감면 혜택과 사회보장 제도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2035년까지 미국의 GDP 대비 연방정부의 채무 비중이 꾸준히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세율이 인상되거나 세금 감면 혜택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 중 하나가 일어날 경우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요소 때문에 향후 20년간 경제 성장률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만약 미국의 성장이 멈추면 전 세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어느 나라나 적정선의 성장을 이루고 나면 이후로는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00년대에 초고속 성장을 이뤘고요. 그 뒤를 이어 우리나라도 급성장기를 경험했어요. 앞으로 고속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는 개발 도상국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고갈되어서가 아니라 이미 다방면에서 생활 수준을 결정짓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다 완성되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삶의 수준이 떨어지냐? 그건 또 아니에요. 향후 성장 속도가 더 느려진다고 해도 기술 확산과 비용 인하 덕분에 생활 수준은 향상될 수밖에 없겠죠. 미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그런 수순을 밟게 될 거예요. 점차적으로 성장은 둔화되겠지만 지금의 우리는 과거 어느 왕족도 누리지 못했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미국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추세로 흘러갈 거예요. 성장 속도가 빠르던 느리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공한 사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회라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살고 있는 나라가 세상의 전부도 아니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기억해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